네, 이제 막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,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걷고 있습니다. 그런데 환하게 웃는 신부의 얼굴로요, 정체불명의 시커먼 액체가 날아오는데, 이 액체는 신부의 흰 드레스는 물론이고, 신랑의 턱시도, 또 뒤따라오던 하객의 옷까지 모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습니다. 그리고 바닥에는 이 액체가 담겨있던 깡통 하나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습니다. 제발 그건 아니라고 해주세요. 느낌 안 좋은데, 느낌 안 그거였습니다. 이들을 뒤덮은 거, 바로 기름이 섞인 배설물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배설물을 뿌린 범인은요, 이 신랑의 전 애인이었다고 합니다. 자신이 아니라 다른 여자랑 결혼하니까 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이런 괴상망측. 아니 그럼 지 옛날 남친한테 뿌려야지. 그러게요. 이 정도면 고소할 법도 한데 이 옹을 세례를 받은 신부는 SNS에 복수했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길 바란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신랑 전 애인을 용서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용서 못해. 이런 신부의 모습에 누리꾼들 진정한 대인배다. 신랑의 결혼 참 잘했다.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 신부를 응원했다고 합니다. 자, 박 변호사님 한 말씀. 뭘 잘해요? 뭘 어떻게 잘해요, 그거? 이건 우리가 용서 못해. 하필 하얀색 옷에 저거. 그러니까. 가족 여러분, 잊지 마시고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여기.